안녕하세요. 네. 한학교의 이재규 장로입니다. 순차 통역을 하니까 천천히 이야기를 하라 해서 사실 이제 본부에서 저에게 미션을 주실 때는 요즘 청소년들 특히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지만 마약이 너무 심각하니까 예방 교육을 좀 해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1번이고 네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대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초중고
제가 아는 또 의사 선생님도 부산서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그냥 학교에 가서 예방 교육하는 자리하고 달라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중독에 대한 특강이라기보다 언약의 여정을 30년간 중독 현장에 저를 있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응답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포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분은 저를 전도한 분입니다. 제 집사람이 대학 1학년이고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저는 27살 때 만났죠. 저를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를 전도했어요. 본인도 모르게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나를 전도하려고 동기를 가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좋아서 만났는데 장로님 딸이었고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저는 이제 약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된 약사가 아니고 제가 유목사님보다 한 10살 적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보면 뭐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대학을 나오면 밥을 잘 먹고 사느냐, 뭐 편하게 사느냐, 그거지. 또 인턴십 해주는 것도 없었고. 약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갈등 속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약국에 있어야 되나. 자유롭게 훨훨 날아서 정말 멀리 멀리 가고 싶은데 공간이 계속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너무도 힘들고 우울했어요. 남들은 네가 약사 돼서 돈도 잘 벌고 좋지 않겠나 이러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현교회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와서 하나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훈련을 쭉 받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약사인데 합숙훈련 가서 길에서 또 문 두드리고 이렇게 전도해보니 너무 힘듭니다. 저하고 안 맞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가면 막 상처가 되고, 전도가 왜 이리 안 되지? 유 목사님은 되어진다는데, 이게 30년 전인데. 그러면서 이제 합숙, 팀 합숙을 이렇게 받으면서 전도학교 가고 훈련 속에 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약사 아니냐? 약사로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 따라 들어가라.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유 목사님이 이제 당신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서도 기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신문 보고 TV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문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가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한 5, 6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은 복음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처럼 훈련 속에 계속 가니까 제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소. 이제 요 상태는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약사로서 내가 기능이 꽤 괜찮았는데 복음을 계속 듣고 알아갈수록 제 그 사고 체계가 완전 틀이 바뀐 느낌이에요. 그 전에 사람을 보고 만났던 거하고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하긴 어려워요. 아마 우리 렘넌 중에서도 그런 경험해 본 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래가지고 약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사람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머리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래가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응답인 것 같고 좋았는데 표정이 이제 점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약사로 왔는데 자꾸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환자가 약국에 계속 올까요? 안 오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점점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제 이렇게 힘든 속에 있었는데 다행히 저나 우리 집 사람이나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 이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35년 정도 된 이 묵은 틀, 종교의 틀, 나라는 틀을 바꾸려고 하니 정말 그런 시간은 저에게 한 1, 2년, 2, 3년의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왜 안 되지? 나는 전도도 안 되고 산업도 안 되고 약사로서 기능도 더 안 되는 것 같아. 복음이면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이제 이 갈등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제 기도 제목 말고 이제 유 목사님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앞에 전문교회가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전문성 있는 전도할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대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고 귀신 문화고 허감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산업은 전부 허감 산업, 마약 산업 이런 경제가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경제들이 너무도 이렇게 성장해가고 정상적인 경제는 피폐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선교 일어나야 된다. 해외 500만 교포 일어나야 된다. 암, 에이즈, 정신병, 마약,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 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이 시대의 불치병, 암, 에이즈, 정신병, 마약. 그래서 저에게는 약사니까 아무래도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늘 남아있었던 거죠. 이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몇 년 지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그 기도가 암, 에이즈, 정신병, 마약, 초중고 대학 앞에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고등학교에 이제 예방교육할 강사가 필요한데 약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난 고등부 교사고 전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제 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람 앞에 서는 걸 제가 못합니다. 보통 의료인들은 부끄러움이 많고 개인 상담은 되는데 이렇게 청중이 많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30년간 이렇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서다 보니까 이렇게 서는 거죠. 체질적으로 사람 앞에 서는 게 별로 안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저에게 미션이 들어왔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가서 예방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영상 짧게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아, 심심한데 뭐 볼 거 없나? 켄싱턴 좀비 거리? 이게 뭐야? 와, 미국 마약 심각하네. 야,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영화 테스트 보는 거? 아니, 너 진짜 어쩌냐? 책만 보지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네. 아, 시끄럽고 무슨 일인데? 아니, 너 5반에 김지현이라고 알지? 걔가 얼마 전에 학교 화장실에서 마약하다가 걸렸대. 펜퍼밀? 펜타닐? 패치인가? 그거 했다더라. 학교에서? 마약을? 어디서 구해서? 검색해보니까 요즘 텔레그램이나 게임 사이트, 음악 공유 사이트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대. 병원에서 처방도 많이 받고. 아, 들어본 것 같다. 던지기 수법인가? 맞지? 응, 그래. 그런 거. 요즘은 서로 만나서 거래할 필요도 없다잖아. 심각해 완전. 또 얼마 전에는 집에서 환각버섯 키우다 걸린 애도 있었잖아. 와,
환각버섯? 별걸 다 하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봐야지. 야, 뭘 또 나라 전체를 거론하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얼른 저녁 먹고 항원이나 가자. 저건 뭐지? 학생, 집중력에 좋은 약인데 시험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마약 현장도 지금 보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음료수 하나, 뭐 과자 하나 같이 먹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었죠. 제가 한 25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제 마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저는 두 배로 더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잡히니까. 부산에 있었던 일을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25년 전일 거예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권사님의 딸 고등학생이 뭐 친척 집에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어떤 마음씨 좋은 아줌마로부터 야쿠르트를 받아서 먹었다. 먹고 나서 이게 마약 성분이 들어서 눈뜨 보니까 창녀촌이었다. 그 창녀촌에 팔려간 그 여고생은 그때부터 창녀촌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몸을 파는데 거기에서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이 보면 또 마약이 또 옛날에 더 심각했죠. 그래서 마약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약 맞고 얘는 몸을 팔고 그러다가 부모가 정말 눈물로 이 아이를 찾고 보니까 창녀촌에 있었고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집에 있다가 또 도망을 갔대요. 마약을 해야 되니까. 몸 파는 거는 지는 모르겠고 몸은 이미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도망간 애를 또 잡아서 집에 철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 안에 감금을 해놨는데 어떻게 철창을 뜯어서 뛰어내리다가 죽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5년 전이에요. 지금 뭐 일어나는 사건들도 지금 거의 언론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대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담배처럼 대마 오일을 끼우고 길에서 피우고 가도 몰라요. 담배 피우는 줄 압니다. 그만큼 지금은 수법이 너무도 교묘해져서 잡을 수가 없는 경찰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론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실제 그걸 대마액을 과자에 초콜릿에 막 넣으면 전부 그게 일반 대마가 아니에요. 대마를 합성해서 대마보다 더 강한 이 중독성을 가지는 한번 접하면 찾아야 돼. 어릴 때일수록 더 좋아. 대상을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 10대, 20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근 최근 5년간 236%, 237에서 제가 1 빼니까 기억이 되더라고요. 5년간 236%가 이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청소년 10대, 20대 마약이.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우리 렘넌트들은 안전하겠죠. 그러나 비 오면 다 맞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지금 마약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21년도 경남 펜타닐 사건 일어나고 대구에 교육받으러 온 학생을 제가 두 명을 직접 상담을 했어요. 너 이제 안 할 수 있겠냐? 못 끊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18살 그게 너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뭐 전 그때만 해도 4, 5, 60대 아저씨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10대, 20대 아가씨들 뭐 아무 관계없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원조 교제를 믿기로 어른들이 용돈 줄게 해가 만나가지고 마약을 놔주는 거죠. 용돈 벌려고 원조 교제 갔는데 이 아이는 마약 중독이 되면 돈 안 줘도 그 아저씨를 찾아가요.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검찰청에 잡혀서 우리 마태본부로 교육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제가 현장을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강남 학원가에 이렇게 뭐 길에서 마약 음료 사건 터졌을 때도 많이 놀랐죠. 서울의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물봉으로 상대방이 모르게 마약을 태워서 이렇게 성폭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버닝썬은 어디 간데 없고 연예인 몇 명이 TV에 계속 나오더니 이 버닝썬과 같은 나이트클럽 이것들은 지방으로 다 확산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대구에 나이트클럽의 버닝썬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구에만 나이트클럽이 그때 열었는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랬는데 지금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듯이 뭐 놀러 가서 이제 뭐 정말 스트레스 풀러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그거 가서 뭐 어떤 걸 내가 먹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위험한 시대라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아, 난 마약 관계없어 이렇게 했죠. 근데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공부가 안 돼, 뭐 강남 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제 공부 잘 되는 약 이렇게 할래요. 며칠 페니데이트라고 그런 약들을 이렇게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을 받아서 룰에 따라서 써주면 되는데 막 이렇게 과량 섭취를 하거나 오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오면 그것도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좀 빼보려고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았는데 마약입니다. 그 마약이에요. 펜트니. 이게 식욕 억제제 자체가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식욕 억제되고 중독됩니다. 이미 살은 빠져도 이 약을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이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놓다 보니까 이게 사람 하나하나를 다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또 사람에 따라 중독 성향이 있어요. 체질. 똑같이 용량을 조절해도 사실 그 의사선생님이라고 100% 어떻게 다 미래를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뭐 진짜 차를 한잔 할 수 있나, 병원 가서 이제는 뭐 정상적인 처방을 받아도,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아 너무 이게 막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중독되어서 나중에 몸 빠져나오죠. 다 그렇지나 대장 내시경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아는 후배 약사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 장로님이에요. 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혼이 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떠나가라 하면서 막 계속 우스울지 몰라도 그 친구에게, 그 후배에게는 내가 약사인데도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게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로폰이나 헤로인 비하면 아주 약한 거거든. 그런데도 그러니 우리 교우은 한두 달 지나서 괜찮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실제로 야, 뭐 어떡하나 그러면 정말 참 어렵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 마약이 정말 많이 번지기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면 이렇게 죽음의 진통제라는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약사 한 명이 자기 아들이 마약을 구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시골의 약사가. 이 약사가 그때부터 마약과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약국에 오는 처방전 중에 진통제 처방을 들고 오는데 옥시코돈이라는 진통제를 처방을 들고 와요. 이거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큰 다국적 큰 제약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의사를 이제 광고주로, 광고하는 사람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도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1990년대 후반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죠. 아, 이게 두통이나 뭐 허리 아프거나 뭐 이게 뭐 이렇게 어깨 아플 때 요거 먹으면 안 아프다. 부작용 없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편하게 먹었는데 많은 의사들은 처방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일부, 만약에 한 지역에 한 군데 처방해주면 거리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 병원하고 막 수년간 싸운 거예요, 약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못 이겼죠. 제약회사가 뒤에 탁 버티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중독성 없다, 너무도 안전한 진통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서 2000년대가 벌써 넘어가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약사가 이겼는데 이미 옥시코돈이라는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은 길에서 이제 중통, 마약성 진통제를, 마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2000년대 초반에 헤로인이 급증한 경우가 온 겁니다. 의료 안에서 시작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필로폰, 펜타닐로 지금 넘어와서 아까 봤던 그런 영상들도 실제로 펜타닐 가격 싸고 중독성이 헤로인, 필로폰보다 훨씬 높은, 사람 몸을 완전히 근육을 경직시켜서 완전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기까지 온 거죠.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열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나누어 주려고요. 열 권을 어떻게 이걸 선물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이제 마칠 처음에 결정을 할 생각인데요. 예, 그러면 뭐 별로 뭐 가치 없는 책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시중에 그래도 꽤 팔려요. 지난달에 인쇄가 5만 한 3천 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보통 만 원, 만 5천 원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즘 마약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이걸 사보나 봐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에서 본부장을 마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 53개 교도소에 다 배치를 했어요. 마약 사범들이 있는 방에. 그러니까 지금도 편지가 와요. 지난주에 22세 여성,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가 펜타닐을 권해서 그냥 재미로 하게 되었다. 근데 지금은 2년이 지난 지금은 중독자가 되어서 교도소 안에서 너무도 귀신이 보이는지, 정말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편지로 저에게 왔어요. 많은 편지들이 오죠. 오는데 그 중에 참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 책을 세 번을 읽었다,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도와달라 이러는데, 참 교도소 안에 제가 찾아가서 한 번은 면회가 되겠지만 제가 한번 만난다고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 교도소 안에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열 권 받는 친구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미션을 같이 저하고 같이 수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20몇 년 캐가 죄송한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그 유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 집회에 다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미국에 마약 중독자들이 생활하고 치료 재활하는 곳에 가서 이제 책을 하나 이렇게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이제 중독자들의 수기도 들어있고 뭐 예방적인 메시지도 있다 이러시길래 제가 그때 용감하게 비서 목사님 통해서 그 유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려주셨어요. 근데 유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제가 사과를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려야 될 것은 그때 책 빌렸는데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책을 누군가 빌려갔는데 그거를 제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거든. 안 갖다 주는데 누구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따라 꿈이라는 책을 써서 유 목사님 추천사를 그래도 한 권 썼습니다 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유광수 목사님 딱 나옵니다. 다락방이구나 이 친구 딱 나옵니다. 이제 어제 정체성을 딱 밝혔죠. 그거 알고 나 찾아오려면 와, 그런 거죠. 하여튼 이 따라꿈이 속에 이제 따라꿈이라는 이 책이 한 번 더 띄워봐 줄래요? 따라꿈이 디자인 너무 잘했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뭔가 따라다니는 환상, 여기 시달리는 거죠. 특히 경찰, 차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드론 비행기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런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잡으러 온다는 망상, 그걸 이제 언어로 이 중독자들의 이제 표현으로 따라꿈이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써서 정말 우리 후대들은
이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안 접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이 책에 담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는 것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중독 시대에 여러분이 제자로 미션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중독자의 제자를 살리는 그런 미션 있는 제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책 안에 있는 사례들 또 책에 다 못 적은 사례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이 친구는 서울대 나온 아버지와 아주 부자 사업을 하는 엄마 밑에서 이렇게 형도 서울대고 근데 공부도 잘했는데 반에서 1등 하다가 2등 하면 맞았어요. 서울대 가려면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폭력 속에 있고 또 뭐 어떨 때는 너무 성적 조금 떨어졌는데 발가벗겨서 목욕탕에 감금시켜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이러다가 너무 이제 무서웠겠죠. 집을 나오고 정상적으로 집 나오면 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고 어울려 놀다 보니까 소년원 가고 조직 속에 들어가고 마약을 접했고 그러다가 정말 뭐 결혼도 했는데 너무도 이제 본인이 이래가지고는 죽겠다 싶어서 이제 마약 퇴치 운동 본부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오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잘 모르지만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만나면 이해를 했으니까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달라는 거죠. 그때 제가 약국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일 만나자 내가 마약 퇴치 본부에 내일 나가니까 내일 봅시다 이러니까 지금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국으로 오세요. 이래서 만나서 이제 신종목 팀장님이라고 회복자가 있어요. 우리 약국에 빨리 오세요. 해서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약국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에게 정말 가문도 좋은데 중독자가 되어서 정말 본인은 절박했죠. 그래서 그 약국 옆자리에서 영접기도 하고 복음 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대학생으로 중독자를 도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참 작은 부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다음 이 친구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마약하는데 내가 그 집을 사실은 다락방하러 아이 둘이가 있었거든. 딸 하나 아들 하나 수성구에 있었는데 제가 열 번을 찾아갔어요. 열 번 가면 대략 알죠 여러분들. 한 번 만남 두 번 만남. 그래서 아이들이 영접하고 제가 그 집을 열 번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정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보통 마약을 하면 사람 안 믿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할까 봐 자기 부인에게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저는 뭐 별 그런 쪽으로 의심이 안 됐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약국으로 한 번씩 오면 이렇게 한 분은 그 차에 달린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이게 계속 나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버려도 차 안에 감시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탁 넘어가면 이미 집에서 다 알고 마약 조직이 자기 부인하고 마약하던 것을 다 치워놓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2시간, 3시간 해도 너무도 많아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보니까 이제는 아 그런갑다. 처음에는 내가 저기 무슨 감시 카메라가 있냐. 없다.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확신을. 그래서 아 그래 있네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될 만큼 이 망상과 어떻게 보면 의심이 너무도 강하게 확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약을 하면 그 전신 전화국에 가서 전화 기록 다 떼고 통장 사본 다 떼고 자기 부인과 가족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이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독자들의 가정이 다 파괴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병원에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중독 재활 병원하고 연계가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거기 입원해 있더라고요, 이 친구. 너무도 힘들어 보이고 그만큼 이제 참 중독의 문제는 끈질기구나. 다음
보통 마약을 하면 막 몽롱하고 막 기분 좋고 막 즐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이후에는 굉장한 고통이 오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 친구는 동성로 조직의 큰 보스예요.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뭐 아주 안수집사로 뭐 잘 신앙생활 하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즐기려고 망경관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극장에 들어가서 주사를 탁 찌르고 화장실에서 나오고 이제 영화를 즐기려고 나오는데 박쥐가 확 달라 들어가 막 이빨 이래가지고 막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속에 이 친구 속에 두려움과 그게 늘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와악 하면서 놀래가 막 박쥐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 물리고 쫓아오니까 이 도망을 가다가 동성로에서 경찰에 자기가 신고하고 막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에서 왜 동물 잡을 때 쓰는 총 있죠. 그걸로 자기가 포획당했다 하면서 실제 마약을 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뭐 이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마약 찌르고 중독이 되면 빼고 나면 바로 의심이 되고 막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따라꾸미 상태라고 하죠. 두렵고 누군가가 막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여관방에 잡아놓고 있다가 약 깰 때까지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문 잡고 서 있기도 해요. 옆에서 보면 웃기죠. 마약하고 저기 문고리 잡고 문 떨어지며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빨간 눈알이 자기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죠. 빨간 눈알이 따라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산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눈알을 잡아서 가방에 넣는 거야. 옆에서 보면 허공을 휘젓는 거죠. 본인은 뭔가를 잡아서 가방에 넣어서 자크를 잠가서 문 밖에 던지는 거죠. 옆에서 보세요. 그러면 뭔가 허공을 휘젓다가 이불을 이렇게 감싸고 문 밖으로 던지고 자기 눈에는 눈알이 눈알을 빨리 싸서 버리고 가방에 넣어서 버려야 돼. 이런 환상들은 일반 조현병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선생님들도 여기까지는 이해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본 뒤에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일반 중독, 마약 중독은 일반 알코올 중독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거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체험할 필요도 없고 호기심조차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중독 시대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그 눈은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달 쓰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약국에 이제 한 번씩 와요. 아들 마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 약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마약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지금 막 난동을 부리는데 와서 좀 진정 좀 시켜달라고. 여러분 제가 체격 보시다시피 그게 뭐 될까요? 그 친구는 꽤 체격이 좋고 몸에 막 문신이 이래 있거든요. 같이 목욕탕 갔다가 혼났어요.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럼 내 옆에서가 막 헥 하고 그쪽 조직 쪽에 좀 있어 놓으니까 그 굉장히 나한테 깍듯하게 하고 나는 뭐 사람이 조그마한 애가 있는데 여기 문신이 있고 내가 뭐 보스처럼 보이는가 봐. 그 뒤로는 내가 목욕탕을 같이 가자 소리를 안 해. 근데 이 친구였어요. 근데 평소에 나한테 왜 뭐 약사님 하고 본부장님 하고 이래 만났기 때문에 아 내가 찾아가면 그래도 좀 이게 안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냥 갔어요. 차로 한 10분만 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집사람에게 빨리 약국 좀 봐라 하고 나는 이제 그 집을 가니까 주택이었어요. 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문 들어가다가 아차 잘못 왔구나. 이게 눈동자가 평소에 나하고 만나던 눈동자가 아니야. 충혈되고 완전 눈이 갔어. 그건 알잖아요. 이게 아예 약이 덜 깬 거야. 그러다가 환상이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막 부엌칼을 들고 있는데 제가 배로 막는 도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찌르면 저는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나 좀 도와달라. 한 발 앞으로 갔어요. 칼 내려놔라. 조금 반응이 있어요. 내려놔 이러니까 칼 내려놓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됐지? 내려놔.
저도 놀라고 그래. 그래 아가 얌전해지더니 차 태워가지고 부곡 병원으로 실고 가는데 입원시키려고 엄마 뒷자리하고 엄마 이 친구하고 뒷자리 태어났는데 뭐 운전하고 가는데 막 이제 정신이 또 막 불안한가 봐. 경찰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간다 가만히 있어라 아 뛰내리겠다 하면서 막 차 가는데 어쨌든 부곡 병원까지 가고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야 참 이게 칼을 그때 우리 집 사람한테는 한 10년 지나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한번 이렇게 사역 못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도 많은데 뭐 여러분들에게 막 중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런 사례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제 마약을 하고 약국으로 찾아왔는데 이제 제가 한 10년쯤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대화 나누어 보면 마약 한 지 얼마 좀 지났다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땀을 좀 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산에 가자. 우리 집 뒷산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산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호흡이 가쁘잖아요. 그래서 숨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아무 말 없이 올라갔죠. 땀 좀 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저를 이제 여기서 처리하시죠. 이러는 뭘 처리해? 다 압니다. 뭘? 지금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총 쫙 들고 포위를 해가지고 나를 지금 하도 내가 자꾸 마약하고 애미기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나를 저 산에 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또 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짓을 할지. 왜냐하면 공격 당하겠다 싶으면 상대방 공격하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은. 아니다. 설득해도 안 돼. 그래 내가 나중에 집에 와서 알았어요. 이게 무슨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친구는 왜 그런 환상이 보였을까? 그 칼 내려놓는 사건도 그렇고 저에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하늘 군대가 정말 그 엘리사가 그 수준은 알겠지만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18만 5천에 이게 막 진짜 하늘 군대가 보호한다는 부분들이 아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중독자들을 만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보통 약사들이 일을 안 합니다. 보통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된 일인지 중독자들을 막 계속 만나고 찾아가고 그래서 한국, 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약사 중에 이 중독자들을 뭐 그냥 강의하는 거 말고 같이 밥 먹고 등산 가고 뭐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거 가지는 약사들이 아마 제가 제일 많대요. 그렇게 왜냐면 저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가까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뭐 그러면 이분이 마약했는데 교회 왔습니다. 절대 안 가죠. 혹시 선입견 가질까 봐 교회로 이제 보내고 이제 초대교회 제일 많이 갔죠 사실은. 왜냐하면 조은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일을 처음부터 계속 같이 했으니까. 다음 청송교도소에 이제 마약 교육을 갔어요. 조은수 목사님 강의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제 행정 이렇게 해주고 그럴 때였어요. 한 이것도 한 17년 전이죠. 그러니까 청송교도소에 떡을 이제 강의 마치고 한 시간 이렇게 떡을 먹는 시간에 좀 깨끗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공부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어디서 왔냐, 왜 떡을 좀 안 먹냐 이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직 경찰입니다. 자기 동생이 현재 부산서 경찰하고 있고 마약 사범을 워낙 잘 잡으니까 검찰청에서 마약 사범 잡는 특수팀에 들어와서 지금 훈장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부산에서 대구 두류공원에 마약 사건 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망타진 알죠? 영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이제 큰 거래 돈을 가지고 얼마를 주고 마약 받는 순간에 탁 큰 조직을 잡기 위해서 두류공원에서 탁 접선을 했는데 마약 파는 사람이 이거 눈치가 백단이거든. 당신이 마약 하는 거 맞냐? 일단 우리 차를 타라 해서 차를 태워서 동대구역까지 간 거죠. 동대구역에 거기 턱 내려서 역 안에 들어가서 팔을 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약을 하면 발 한 찔러라. 찌르면 당신한테 마약. 근데 이 경찰이 고민이 된 거죠. 야, 이게 과연 내가 마약 안 하면 경찰이 다 하고 싸워야 되고. 한 번 정도 내가 마약하다가 미친 사람 한두 명 본 것도 아닌데 이거 뭐 한 번 정도에 하고 팔을 내밀었는데 한 번에 바로 중독으로 전과 3범이 되어서 제가 청송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대구에 미션홈에 좀 있다가 또 부산 내려가고 부산서 택시 운전하다가 너무도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는 그 친구가 참 굉장히 너무도 행방이 묘연한 그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당신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 때 써도 되겠냐? 쓰세요. 많이 하세요. 경찰이고 뭐이고 아무 내가 마약수사관이었는데도 한 번에 그냥 중독으로 달려가니까 마약수사관이 더 마약하기 좋더라 하면서 1g 해가지고 자기 좀 하고 또 경찰에 넣고 이러니까 너무도 중독 막 깊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해서 제가 다음 신종모이라는 분이 친구 따라왔어요. 30대 그때 중반이었겠죠. 그 신종모이라는 분이 마약을 한참 하다가 도저히 못 끊겠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어릴 때부터 마약했던 친구가 아니 한 몇 달 동안 마약을 안 하더래요. 너는 어떻게 마약을 요즘 안 하냐? 사흘들이 안 하면 너는 안 된 놈인데 이러니까 요즘 뭐 라파 교정교실이라는 데 마약 퇴치 본부에 그 내 강의 들으러 간다 하면서 그거 가니까 마약 안 한다 하면서 그래 따라온 분이 신종목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조금 헤매는데 이 왜 저 헬기가 있냐면 신종목 그때 그 청년은 마약만 하면 헬리콥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차가 따라다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뭐 두려움과 고통이죠. 계속 추적해 오니까 이게 마약 여러분들 하면 뭐 즐거운갑다 기쁜갑다 이러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또 마약을 하고 잠깐의 쾌락 들어가는 듯 했는데 첫 잔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맛은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본인도 모르게 올가미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를 저는 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마음의 감옥에 다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다음 강원도에서 이렇게 마약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하고 새롭게 살려고 대구로 왔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대구 오니까 만났는데 또 마약 중독자라. 우리 메시지 통해서도 많이 듣잖아요. 실제 그래요. 이렇게 세 번째 만났는데 또 중독자야. 뭐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마약 중독자를 구합니다. 이래가 만나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그건 운명이라 하죠. 일반 사람들은. 내 팔짱갑다 이러는데 그래서 마약은 그냥 즐기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흐름과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문화가 탁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은 뭐지 싶어도 안 와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배경, 우상, 무속, 특수한 종교, 사상 이런 가문 배경에서 특히 만나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이 무속인 집안이 너무도 많아요. 원래 귀신을 보다가 마약을 하니까 막 귀신과 완전히 교제를 해버리는 거죠. 귀신과 성관계도 해버리고 정말 이거는 뭐 본인이 귀신이 어깨에 앉아있고 이런 상태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배경 속에서 만나져버렸고 만나서 마약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안 만나질 것 같아요. 안 만나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흐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이 순간 기다리는 연인
없으신가요? 안돼 어쩌면 한 번쯤은 운명 같은 사람 기대한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버려둔 적 있나요? 당신 곁에 누군가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저 새끼랑 뭐했어? 어? 다시는 안 하겠다며 끊을 거라며 다시 하면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이게 씨발 들어올라 그러잖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 말한다고 믿겠니? 제발 잠이나 자. 너, 너 믿는다고? 너 뭐했어? 자네 사치 그치? 사치잖아 그치? 이 세상에 그 분위기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나 봐. 마, 잡으리 맡겼다가 죽어. 제발 죽어버려. 좀 쉬셨나요? 예, 이 영상은 미션 뮤지컬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있고요. 우리 전국의 53개 교도소에 이것을
한동안 틀었어요. 법무부 통해서 이 영상을 한 이게 2시간 조금 넘어요. 러닝 타임이 이 영상 이 뮤지컬을 실제로 이제 저하고 조은수 목사님하고 사역하다가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중독자들이 회복되고 회복자들이 미션이 찾아지고 그것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오니까 대구시 약사회 또 교육청 대구시청에서 이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그레이드를 이제 계속 높일 수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작품도 이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웹 뮤지컬 쪽으로 이제 해서 예방 영상을 우리 팀들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이야기,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요. 그 저기에 이제 저기에는 뭐 대구 지역의 뭐 국회의원부터 여러 기관장들이 다 초대되어서 이렇게 영상 뮤지컬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저 십자가를 넣어야 되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탁 누워 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쫙 띄워요. 그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 온 친구예요. 그럼 저는 또 중독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한테 연결시켜 드리고 했는데 참 이런 뮤지컬 속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대구 지역이나 전국 다른 지역에도 이게 이제 중독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제자로 서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굳이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 마약 중독자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 선입견 가질까 봐 안 하고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어떤 친구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통화였냐 하면 15년 전 만났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중독자로 도와달라 해서 만났는데 저기 대구에 보면 2군 사령부라고 있어요. 군.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친구의 트럭을 제가 타고 가다가 복음 전했어요. 이제 중독자로 정가가 그때 7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그때 만나고 있었고 이제 트럭을 세워놓고 같이 손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두 달 전에 통화를 하면서 장로님 그때 너무 저는 서운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작년인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했을 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교회 목사님도 이상하고 장로님들도 파가 갈라지고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못 다니겠습니다. 그리 난 장로님 교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와도 되는데 당신 나를 나와 당신 만나고 당신을 알지 않냐? 당신 마약하고 그렇게 헤매고 쓰레기 같이 살 때 표현을 그렇게 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 속에 오게 했는데 당신이 지금 저분이 어떻고 이분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딴 사람은 그 말해도 당신은 그 말 할 자격 있냐? 제가 그렇게 돼요. 저를 세게 잘 안 가는데 너무 제가 좀 안타까웠던가 봐요. 딴 사람을 원망해도 당신은 교회에서 원망할 자격이 없다. 무조건 당신은 이 쓰레기같이 마약 중독자로 전과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뭐 파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갈 입장이 있냐 이랬대요. 그런데 장로님 제가 두 달 전에 통화해요. 그 전화 받고 한 일주일간 막 그러기 상태였대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맞네 싶대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친구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딱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렇네.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노?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 막 어떤 목사님이 서도 막 나는 막 아멘합니다. 신앙이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 속으로 막 하여튼 이 중독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참 그런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또 아픔도 있어요. 어제 약국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마약을 해서 제가 판사 앞에 가서 선서했어요. 이 친구를 선처를 해주면
내가 이 친구를 도와서, 저는 물론 속으로 복음이죠, 교회와 복음 속에서 이 친구를 돕겠습니다, 이 친구를 돕겠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처가 돼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3일 만에 또 잡혀왔어요. 그랬던 친구라 저하고는, 그 친구가 31살 때 제가 만났고 2년 전에 출소를 해가지고 약국에 또 찾아왔어요. 2년 전에 찾아와서, 장로님 이제 전 이제 진짜 감옥 가기 싫습니다, 전과 몇 번이고 이런 물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31살 때부터 저를 봤기 때문에 전과 니 만체 하니까 많습니다, 뭐 10몇 번 되지 싶습니다, 15번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도소 있을 때 감옥 안에 오래 있었는데 시간을 계산을 해봤대요. 18살 때부터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를 만난 건 31살 때였는데 전과가 있었죠. 48인데 30년 동안 제가 감옥에 23년 5개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와, 그러면 30년 그 한창 나이에 감옥에 갇힌 생활이, 그래 되면 밖에 산 생활은 6년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교회에 안 보여요. 예배 자리에 안 나와. 연락을 해도 뭐 꽉 가겠습니다, 지금 일한다고요. 막 일요일 날 막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 네가 일을 많이 해가 될 때가 하고 말았는데 어제 찾아와서 또 재발했다는 거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모양이죠, 이 카더라. 그건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마약 중독자로 살 계획이 너는 없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너와 같은 인간들을 살리라고. 장로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지. 교도소 가라. 변호사도 사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래 만나고 친하니까 알겠습니다. 간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뒷부분에는 우리 팀들 소개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영상에서도 이제 봤지만 사실은 이 중독은 뭐 설명 길게 안 해도 온 가정에 그냥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띄워주세요. 영적 문제, 3시 30분까지 마치 30분 오버해서 하라고 저는 미션을 받아서 여유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2분 남았네요. 30분 오버해서 하라고 저는 어디서 잘못 들었는가? 어쨌든 제가 또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 중독은 영적 문제다. 다음. 자, 너 빨리 진도를 뺍시다. 다음. 자, 동물도 중독이 되겠습니까? 거미에게 먹여보니까 거미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약 LSD하고 먹이니까. 저기 거미줄, 거미가 거미줄 멈추면 굶어 죽습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되면 생존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은 해마와 편도체입니다. 저것이 크거나 작거나 하면 선천적으로 중독에 취약합니다. 누가 큰지 작은지 정밀하게 검사해보기가 어려워요. 집안에 중독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중독 물질을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문화 속에 사실 중독이 많이 깃들여져 있죠. 노래 속에 오 마이 갓, 제목이 너무 좋은데 저 노래 속에 청소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저기 마약이라는 용어들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마약에 그냥 마약해도 될 것처럼, 뭐 마약 김밥 이건 차원이 달라요. 다음. 영화를 봐도 전부 마약 소재가 아니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음. 이 문화적인 문화는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제가 만난 중독자들은 거의 100% 우울증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미 마약을 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마약을 하고, 그 사람은 중독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우울하다? 절대 중독 물질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다음. 다음 슬라이드. 예. 결국은 중독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목사님이 하도록 나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영적 문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냥 마약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마약에 끌려가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친구가 마약 줬다 그래요, 보통. 아닙니다. 마귀가 그 친구를 통해서 마약 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것이 만남에서 이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다음. 21세기의 선악과.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육신이 돼버린 영적 사망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이때부터 인간은 중독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에이, 나 마약 안 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중독 상태다 하고 딱 집어넣으세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직업 판단 다 합니다. 아, 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우리의 그런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선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다음. 답이 있습니까? 허감이죠. 허감. 어둠입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만났던 30년간 마약 중독자들은 길을 잃고 있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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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감, 혼돈, 공허.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허감, 혼돈, 공허 제가 보고 언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연결을 해도 다음 답이 있는가? 창세기 1장 3절이 답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오바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답입니다. 예, 뭐 성경에 제가 만난 현장은 말씀이고 빛이 중독의 답입니다. 뭐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허감, 혼돈, 공허 상태가 떠나가는 겁니다. 만남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가 안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도 만나져버리는 거죠. 중독의 흐름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빛을 쐬일 때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여러분이 빛을 쐬일 때 이 허감과 혼돈과 공허는 여러분 의지와 지식과 관계없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지식이 있다고 허감, 혼돈, 공허가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결국은 참빛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린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은 중독 문제 해결할 답이 있다. 다음 기이한 빛이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데 어디 중독 현장에 아이고 저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전문인도 아닌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보기 싫은 환자 마약 중독자 안 나오니까 불치병을 누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사각지된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사회에서 도우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있으면 가지고 싶어요. 다음. 결국은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씌인 병이라 그러죠. 마약이. 그러면 우리는 답은 그리스도나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사니까 내 몸 하나 쾌락 즐기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배경은 지옥 배경이고 사탄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답이 있는 겁니다. 다음. 제가 뭐 시장, 검찰청, 뭐 저 검찰청의 이제 부장 검사 뭐 이 각 지역의 기관장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진을 올린 것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복음 전할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저 유민정 약사님인데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대구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제 다음 바톤을 이어서 일할 분일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목사 사모가 되게 하신 거죠. 약사면서 목사 사모. 다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팀들이 나왔는데 사진에는 소수지만 사실은 한 6개 교회가 대구 지역에 예방교육 강사 팀들이 있어요.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다음. 저 가운데 있는 저 신혜원 목사님은 이제 조원수 목사님 바톤을 이어서 실제로 우리 팀하고 계속 매달 예배드리고 현장 나가고 교도소 들어가는 팀입니다. 다음. 이거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제 유 목사님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조원수 목사님. 그 중독 예방 선교국 국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이제 맨 이쪽에 우측에서 이렇게 팔 딱 걸치고 계시는 이경랑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상담 실장입니다. 상담으로 박사학위 이제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교회 권사입니다. 이경랑 실장님이 팔을 절에 가 있는 것은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실제로 이제 실세라는 거죠. 실세. 사진 나오잖아요. 뭐 저분하고 만나면 많은 문이 열립니다. 다음. 제가 오늘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 분, 신종목 목사님. 저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장로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배를 점심 못 먹고 이제 신학원을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돈이 5천 원 떨어져 있더라. 이걸 주워가지고 점심 사 먹고 왔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약국에서. 이분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조직에서. 그걸 안 썼다는 걸 저는 알죠. 아, 이러더니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목사 하려고 간 건 아닌데 저는 복음이 좋아서, 전도하고 싶어서, 나 같은 중독자를 건지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저분이 지금 받고요. 저는 처음부터 한 사람 찾기를 원했어요. 조은수 목사님하고 같이 우린 한 사람 찾자. 중독 현장에 정말 앞으로 제자 세울, 우리가 못 들어가는 그 현장에 찾아 세울. 그 중간에 있는 분은 좀 미안하지만 대동병원 원장인데 대동병원에 우리가 같이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좀 도와달라. 실제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도 전국 17개 교도소에 강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꿈이 뭐냐? 53개 교정시설에 다 들어가서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저분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면 시비를 못 걸어요. 왜 그러냐? 증인.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왜 종교를 이야기합니까? 이럽니다. 저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약 끊고 지금 나온 사람이다. 이러면 교도소에서 말을 못 합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마약을 해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한 분이 탁 일어나니까 지금 교도소 들어가면 저분 막 편지가 계속 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목사님처럼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서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계속.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를 두고 기도를 계속 24시 하고 계시주시는 분입니다. 감방에서 갇혀있는 자를 끌어내는 것이 이분의 미션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저에게 약국에 탁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 아는 구절인데 이래 써네. 저는 다 이겼습니다. 이러더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아, 그렇고. 저는 다 가졌습니다. 이러더라고. 돈 별로 없을 텐데.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저는 그 수년이 지났는데 그 고백이 지금도 있어요. 이 한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다음. 이제 이게 이 팀들은 중독 예방 이제 상담팀인데 제일 왼쪽에서 머리 하얀 장로님. 이제 마약 예방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전문인입니다. 다음. 우리 목사님.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회가 딴 교회 다 가고 우리 교회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전혀 저에게 눈총 한 번 안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변함없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신봉준 목사님. 그러니까 저 기도의 배경이, 이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제가 막 따라다닐 수 있었죠. 안 그러면 돌파리처럼 해가 다녔을 겁니다. 이 교회 하나 교회가 탁 든든하게 기도의 배경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제 기도 제목을 늘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분입니다. 다음 고백입니다. 제 고백.
제가 읽으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남을 돕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흐름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운동 속에 있었는데 이제 지역사회와 국가에서도 저를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바쁜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사역에도 쓰임을 받게 하고 제가 국무총리 산하의 회의에도 제가 유일하게 지역에서 들어가서 국장, 과장들 13개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복지부 지금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2년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복지 그 법무부 장관 앞에 놓고 내가 메시지 했습니다. 이기남 장관 장관님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동네 조그만한 약사 한 명을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분 여러분 건강 체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 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 동안에 박수를 기록이 800번 1000번도 있더라고요. 그건 무리고 제가 시간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박수를 이런 박수 말고 이런 박수 막 1000번 치더라고요. 왜 말고 이렇게 해서 예. 자, 1분 동안에 사시자. 1분 동안에 500번 넘는지 300번이 넘는지 뭐 800번 나오면 세계 신기록에 가깝고 1000번 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1분 동안에 박수 쳐서 많이 나온 사람 책 드리겠습니다. 시작. 늦어지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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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고 이제 30초입니다 팔 아프죠? 지금 나이 든 분들은 체력에 거의 우리 랩런트들 빠르다 아직도 저 박수 말고 더 벌려야 돼 45초 김길수 장로님 그렇지만 숫자 안 나옵니다. 56초 끝! 500번 이상 됐다. 오! 나오세요. 좀 이따가 나오세요. 된다. 500번 이상 된 분만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꼭 받고 싶다. 의료실로 오세요. 제가 집에 가서 나는 사기 싫다. 의료실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도 제목 대어주세요. 우려와 같은 박수를 제가 받고 마치려고 이렇게 책도 드리고 자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1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여러분 기도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독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독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렘넌트 일어나서 중독 시대에 해결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